하나, 둘, 셋. 네. 네. 오랜 팬이었던 소녀시대와도 함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. 그거 나도 볼까? 예. 얼마나 지금도 설레고 벅차는지 몰라요. 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. 부러워요.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동화라는 곳을 저는 태어나서 자랐고 그런 시골 아이가 연기를 하겠다고 한 것도 기적이었고 경상북도 최북단에 있는 작은 동네 말을 해야 됐었어요. 그쪽 말을 유일하게 구사했던 영화가 원앙소리라는 영화였어요. 그 영화는 심지어 자막이 깔려있었어요. 그 사투리를 연습하느라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 알고 있어요. 랩하는 거 있잖아. 너는 나 시즌에는 내가 하지만 저는 너무 편했다는 거. 나 젊은 친구. 저는 저희 젊은 친구. 저도 젊어요. 왜 이러세요? 젊은 친구부터. 기차에서 도시락 먹던 게 추억인데 지금은 못하니까 추억이 돼버렸어요. 슬프고 다시 기차에서 도시락 먹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. 간이역, 쉴 때, 휴식 시간에 라는 뜻으로 본다면 음악일 것 같습니다. 날씨의 영향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기분에 맞춰서도 많이 듣고 쉴 때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. 기차를 타다 보니 기차역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한 천 번은 타보지 않았을까요? 네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나? 등굣길에 항상 기차를 타니까요. 1년에 200일만 잡아도 400번을 타는 건데 3년이면 1200번. 도시락이 그밖에 없죠. 네, 그거 엄청 많이 타봤겠죠. 산책방에서 준경이랑 만나는 씬이 있었는데 내 꿈은 안 궁금하나? 뭔데? 뮤즈. 그 장소가 굉장히 예쁘게 담겨서 몇 컷 추가 촬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산책방 장소가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. 경상북도 제일 북쪽에 있어요. 송이가 유명해요. 송이버섯? 예. 은어 축제를 해요. 은어가 뭔지 아니게 피라미처럼 생겼는데 향이 독특해요. 그날 끝나면은 봉화 송이도 많이 물어 오시고 은어 축제 때 은어 물어도 많이 오시고 많이 와서 봉화 사랑해 주십시오. 고등학교 졸업하고 단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영화를 위해서 처음 단발로 잘라봤어요. 이런 게 쉽게 오는 줄 아나? 평생에 구석에 저밖에 잘 거라. 저한테 어울릴까 보다 사실 복영이 어울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보시더니 복영이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다행스러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와, 낑기는 것 같아 이거. 대통령님 보시소. 준경이가 대통령 사이다. 교육감님이 대리시장 하신단다. 바늘이 여유를 갈채면 어여야 되겠니께요.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. 이건 준경이가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입니다. 내가 양원역을 해그려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?